여기 북계사의 삼청 석탑입니다. 이게 바로 개선문이고 1700번입니다. 아주 바로 이곳이 통천문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산천군 시청의 중산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지리산 등반을 위해서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갑니다. 지리산 등반을 새벽에 하기 위해서 그 첫날 미리 지리산 중산리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둠이 내릴 것이고 이곳에서 잠시 차박을 하고 아침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제 중산리 주차장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번 지리산 등반 코스는 지리산 중산리 산청 분소에서 출발을 해서 칼바위를 지나 노타리 대피소까지 갑니다. 대피소에서 법계사를 들렸다가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고사목 지대를 잠시 지나서 천왕봉까지 도착합니다. 민족의 영상 천왕봉에서 제석봉으로 내려가서 고사목 지대를 다시 지나서 세석 대피소 장터목으로 가서 중산리 계곡을 거칩니다. 그리고 유암 폭포를 보고 다시 원점 산청 분소로 오는 코스입니다. 이제 막 중산리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차박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아침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풍기는 손 선풍기 하나는 일단은 켜놓은 상태고요. 아, 여기 이제 파워뱅크도 작동을 해봐야겠어요. 자, 이 선풍기도 작동이 되는지 볼게요. 아주 작동이 잘 됩니다. 누우면 천정이 이렇게 됩니다. 아, 차박이 틀잰데. 이제 일어나서 산행할 준비를 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중산리 주차장입니다. 30분 이내에는 무료이고 주중에는 4,000원, 주말에는 5,000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고 등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칼바위로 해서 법계사를 해서 쭉 내려갔다가 나중에 유암폭포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현위치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행 시작이 됐습니다. 지리산 중산리 탐방 안내소입니다. 여기 저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 이제 올라오니까 다리가 하나 나오네요. 다리는 법계교입니다. 세 갈래인데 천왕봉은 이 길입니다. 중산리 바로 조금 오르면 첫 번째 맞이하는 통천길입니다. 오늘 날씨가 잔뜩 흐립니다. 혹시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대한 바위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이 바위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위를 나무가 힘겹게 안고 있습니다. 이제 하부에서 한 700m 정도 올라왔나 봅니다. 로타리 대피소하고 법계사가 거의 비슷한 지점이고 현위치가 해발 829m. 저 앞에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아, 바로 이곳이 칼바위입니다. 칼바위. 여기 주변에 앉을 곳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칼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바위 붙잡고 힘겹게 살아가는 나무가 있네요. 한참 흐르면 이렇게 이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아마 여기 이제 중산리 계곡입니다. 이게 상당히 상부죠. 이제
계곡에 다리를 건너니까 여기 이제 탐방로가 다시 나옵니다. 로타리 대피소하고 법계사 가는 길, 천안궁 가는 길 이렇게 나옵니다. 펜 위치가 해발 960m인가 봐요. 계단이 계속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는 거대한 나무가 거대한 바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펜 위치가 칼바위 상단이고, 칼바위 상단. 펜 위치가 해발 1129m입니다. 저 앞에 급경사가 있네요. 이 4개의 바위 덩어리인데, 와, 엄청나게 크네요. 여기서 이제 중산리 탐방소까지는 2.4km, 천왕보까지는 3km, 법계산 아직 1km 정도 더 가야만이 나옵니다. 저 아래쪽 부위에 바위가 계속 떨어져 나가요. 그럼 결국은 이 바위가 언젠가는 굴러고 그 위 바위도 굴러서 다 틈으로 내려진다는 거예요. 여기 아슬아슬한 바위 있는데 여기가 해발 1265m입니다. 여기 거대한 바위 사이에 여기 동굴이 있어요. 아, 자연 생성 동굴이고요. 와, 호랑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두 번째 동굴이라 그래야 돼. 큰 동굴은 아니고 비 오는 때 조금 피할 수 있는 정도. 두 개가 이게 연달아 위에다 올려놨네. 현재 높이 1359. 로타리 대피소 탐방로 정비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 이제 로타리 대피소는 저 위 같아요. 다시 이제 정상으로 갑니다. 그러 보면은 날짜가 지났음에도 공사가 마무리 안 됐네요. 여기 거대한 바위 사이에 걸쳐져 있어 가지고 아래가 동굴처럼 돼 버렸습니다. 여기 뭔 건물이 있어요. 대피소인가? 여기도 뭐 멋진 바위가 있고요. 드디어 대피소에 왔네요. 이건 이제 로타리 대피소거든요. 1335.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쉬고 있어요. 저기 로타리 대피소라고 되어 있고, 화장실 저 아래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지사장도 있네. 저기가 로타리 대피소. 비상용품 이렇게 판매하고 있네요. 지사장이 귀화식인데 산행 가능 시간이 하절기에는 3시, 동절기에는 4시 오픈하네. 여기가 로타리 대피소 주변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있고 뭐 독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벤치도 있고요. 조심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식수장이 있어요. 물이 조금씩 한 방울씩 나오네. 계곡수인데 먹을 수 있나봐요. 법계사가 이제 바로 앞이고요. 일단 법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해발 1450m에 위치하다. 신라 진흥왕 때 인도에서 건너오신 연기조사께서 진실사리를 봉안하면서 창건됐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계사의 삼층 석탑입니다. 바로 이곳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 지리산 법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해발 1450m입니다. 타람쥐가 근처로 오고 있어요. 예. 사는 여기 타람쥐. 바이러스 앞서에 올라왔어. 또 거대한 동굴이 있네요. 세 번째 놓은 건가요? 흔적들도 많아. 이름도 많고. 이런 데는 뭐 호랑이도 잘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큽니다. 천안궁까지는 0.8. 여기가 개선문이네.
이게 바로 개 선분이고 1700꼬지입니다. 아직 청산까지는 한참 남았네. 0.8km 남았습니다. 있는데 비슷하게 닮았어. 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 개선문이야. 현재 지리산이고요. 해발 한 1700m 정도 되는데 구름이 저 아래 있습니다. 아직 정상 밟지 못했습니다. 흑석주의라고 돼 있긴 한데 길다래요. 근데 중간중간에 금이 다 갔어. 언제 깨어질지 모르겠네. 이제 갑자기 고사목지대가 나오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해발 한 1800꼬지 정도. 와, 안개가 비오듯이 이렇게 정상 부위 쪽으로 올라갑니다. 저쪽이야 정상인데 저 능선이 하나 있어요. 저기 빨리 올라가야겠어. 아, 여기 정상 가기 전에 하나의 능선 나오는 곳인데 여기도 먼지 봅시다. 그냥 심트래. 아, 천왕봉까지 아직도 400m입니다 아, 이제 천왕봉이 이쪽으로 한 300m 정도 더 올라가면 있습니다. 정상 얼마 안 남겨놓고 고비네요. 자, 이제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아, 올라온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다람쥐는 잘 올라오네요. 이렇게 해서 정상 부근에 거대한 바위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대운사 11km, 벚계사까지는 한 2km, 중살리까지는 5.4km, 장투목은 여기서 1.7km네요 바로 이곳이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왕봉입니다. 지리산입니다. 남한에서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 부근에서 자신의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컬러풀하네 정상이. 자, 사진 찍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자, 여기가 민족의 영산 지리산입니다. 해발 1915m. 현재 제가 정상에 와 있습니다. 저 아래로 쭉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굉장히 가파르네요. 바위 암벽으로 되어 있고 아마 이쪽이 가장 저쪽에 있는 바위 쪽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내려갈 때는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해발 1915m 민족의 영산이고 남한에서 가장 높은 육지에 있는 산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40년 만에 찾았습니다. 천왕봉입니다. 현재 지리산 정상에서 주변을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구름링 안개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있고 여기 정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객들이 찾았습니다.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현이 되다. 자, 여기 민족의 영산 지리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여기 같아요. 여기 바로 이곳이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아마 여기 뭐 대피소 같은 걸 말했었던 것 같고, 저쪽으로 아래로 바위들이 군데군데 정말 멋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멋지고 여기 큰 바위 있고 정상이고. 아, 뭐 너무 많이 안겼어.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천왕봉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하다가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이렇게 또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자신의 이름을 또 새겨놓은 것이 있네요. 여기에 저 뒤에 천왕봉이 보입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명확하진 않는데 정상은 1915m죠 내려갑니다. 이제 위치상으로 여기가 칠승계곡 상단인가 봅니다. 안개가 쫙 운모가 끼어 있고요. 오히려 위에는 없어요. 아래에서 멋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위로 이제 정상으로 가는 길인데 바위들이 아슬아슬합니다. 자, 방금 전에 내려온 곳 바로 이곳이 통천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곳의 사이로 하늘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통천문입니다. 지금 하산하는 길에 보게 되는 곳들입니다. 네, 계속해서 장터목 대피소로 내려갑니다. 장터목은 1km 남았네요. 바로 여기가 제석봉입니다. 제석봉. 이 봉우리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제석봉입니다. 해발 1808m 제석봉에 제가 올랐고요. 멋진 바위가 있네요. 제석봉 안전 쉼터입니다. 저기는 이쪽에 있는 제석봉의 고사목들입니다. 이 한때 벌목꾼들이 나무에 이쪽에 불을 질러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여긴 세석대피소입니다. 옛날에 뭐 장이 있었다고 하는 장터목인가 봐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중살리고 왼쪽으로 가면 백무동이야. 중살리로 내려가야죠. 왼쪽이 백무동이고 천왕봉은 곧장 올라가돼요. 중살리는 5.3km나 됩니다. 아직. 여기가 중살리 계곡의 차의 상부예요. 물이 이제 제작제작 나오는데 이 물이 저 아래로 내려가죠. 거대한 폭포를 만듭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여기도 결국 이 코스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한 2km 이상이 더 멀어요. 아, 자갈길 돌길을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도 0.5km 밖에 안 왔어요. 중살리까지는 4.8km 정도 더 남았습니다. 장터목에서 내려왔고 중살리로 갔는데 현재 1430m입니다. 해발. 네, 아래에 맹성교라는 다리가 나오네요. 중살리 계곡에 이제 폭포죠 이거. 물도 깨끗해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아주 가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바위 사이로 들어갑니다. 약하지만 저렇게 이제 폭포가 돼서 내려옵니다. 꺾이고 꺾여서 여기 작은 소를 만드네요. 다리 이름이 뱅기 막터고 요 거대 바위가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 유암폭포까지는 한참 남았네요. 하산길이 아주 멉니다. 아, 여기에 폭포가 있네요. 어떻게 칼을 자르듯이 이렇게 돼 있죠? 와, 거대합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이 유암폭포입니다. 유암폭포. 지금은 수량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거대합니다. 소는 그렇게 깊진 않아요. 이곳은 중설리에 있는 유암폭포입니다. 거대한 암벽이 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포수가 떨어지고요. 앞에는 엄청나게 큰 돌들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설리 3.7km 지점에 지금 위로 올라오면은 여기 바로 유암폭포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큰 돌이 그냥 앉아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는 잘못하면 굴러 내려가겠어요. 오늘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 등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